전 요즘 보곤 합니다. 5년 정도 묵혀두었던 이야기입니다. 오. 이특의 네. X-Prime. 떨리죠? 떨린다 이거. 떨리죠? 예. 다 말 편해? 아니 5년 정도라면 혹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사건 번호 넘버 2! 괜찮아요 이거 이특은! 김연아에게 거절당했다. 김연아에게 거절당했다. 이 얘기를? 자, 사무실에서도 그렇고 김연아 씨 당사자도 그렇고 모두가 예민해하는 그 부분인데. 자, 2007년 이특 씨는 한 방송에서 김연아 씨에게 일촌 신청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라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죠.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하지만 정말 거절당한 게 아니라는 소문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특 씨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리플을 달고 이특 씨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또 그러면 김연아 씨도 굉장히 힘들었었죠. 그러니까 둘 다 피한 거예요. 멤버들도 너무 힘들었어요. 왜냐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아버님도 들었나요? 네, 저도 얘기한테. 사실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제가 멤버들 처음으로 신문 1면을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2007년도였을 거예요. 그때 교복 CF 무대를 같이 하면서 맞습니다. 잠깐 쉬는 시간에 예성 씨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 뒤를 지나가면서 오빠 뭐 하세요? 하는데 저 민준표 하는데 혹시 전 1천 맺을래요? 똑같아요. 네. 예성 씨. 하면서 제가 그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저도 맺으면 안 될까요?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. 그래서 1천 맺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자주 왕래가 있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 당시에 붐 씨가 진행하던 케이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. 스쿨. 예. 스쿨 오브 락이었는데 그 당시 버스 안에서 멤버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다가 맞다. 서로에 대한 굴욕, 비밀, 그거구나. 서프라이즈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자. 네네. 저는 김연아 선수랑 1점 맺은 거를 멤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. 예성 씨만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사실 김연아 선수랑 1촌을 하는데 옆에서 형 괜히 그렇게 얘기했다가 김연아 선수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맺으려고 했는데 맺지 못했습니다. 아유 너무 그랬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송이 되기 직전에 홍보성 기사가 나가거든요. 아이고. 홍보성 기사가 이특 김연아 선수에게 1촌 거절, 굴욕. 팬들이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그 하루 동안 김연아 선수 미니홈피, 그리고 제 미니홈피에 50만 명이 들어와서 설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. 라디오 생방송 도중에 사과 방송을 드렸지만 솔직히 이 앞뒤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던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김연아 선수한테 사과를 하고 앞뒤 상황을 다 얘기하니까 정말로 고맙게도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네요 라고 이렇게 또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예성이 때문에 맞네. 예성이만 안 해줬어요.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때요. 지금은 네.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. 뭐 지금 경찰서 아니에요? 경찰서처럼 총 풀러요. 오빠로서 멋지게 한마디 하시고 일단 너무 또 조심스러운 얘기고 또 우리나라를 또 대표해 주시는 너무나 국민적인 또 영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우리 김연아 선수에게 또 사과의 말씀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소치 올림픽까지 또 활동을 하신다는 기사를 봤어요. 네. 그래서 그때 올림픽까지 또 열심히 하셔서 또 대한민국을 또 앞으로 계속 빛내줄 그럼 멋진 김연아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. 자. 유나치입니다. 앉으세요, 유나치 앉으세요. 계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소녀시대 유나입니다. 너무 반가워요. 유나 씨도 뭐 그러면 승부 파티 같이 했어요? 네. 갔다 왔어요, 저도. 한 1년 전부터 군대 간다 그러는데 오빠 언제 군대 가요? 했는데 1년 전부터 이제 갈 거야, 갈 거야 하는데 진짜 이제 가더라고요. 어땠어요, 청평 MT 가서는?
좀 아쉬웠던 점이 오빠가 좀 잘 이끌지 않았어요.